안녕하세요. 저는 스타일리스트 서수경입니다. 또 어떤 분들 스타일링을 하셨었나요? 소녀시대를 가장 오래 함께 했고요. 뭐 선정혜영 부부, 이민정 언니. 집이신데 네. 옷이 굉장히 좀 화려한 것 같아요. 원래 이렇게 입으시나요? 홈 드레스로 항상 이렇게 바닥에 끌리는데 그렇게 안 끌려요. 그렇게 안 끌리는데? 그럼 다른 옷들 좀 또 볼 수 있을까요? 네, 제가 방 하나가 옷장이라서 짠 이렇게 방 하나에 작은 방까지. 옷이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구성이 좀 돼 있어요? 일단은 여기 수트, 가방들은 이쪽에, 여기 청바지들은 이렇게 밑에 있고, 여기는 약간 가을 아우터들, 여기는 트렌치 코트, 재킷, 겨울 코트, 그리고 제 집에서 있는 이런 드레스도 여기 많아요. 니트는 무조건 이렇게 걸거든요. 안 그러면 늘어지잖아요. 반팔 티나 이런 티 종류들은 이 안에 다 정리돼서 들어있고, 그리고 이거는 옷방용 공기청정기. 좋아하는 아이템 하나만 골라주신다는 것 같아요. 아, 일단 요즘에 좀 좋아하는 애들이 이 약간 컬러감 있는 이 정장 슬랙스들이에요.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H라인 스커트를 좋아해요. 그리고 수트가 한벌 수트 FW 트렌드. 이거는 이거 진짜 좋아하는 거야. 이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야. 한국에 세 개가 들어왔어요. 하나는 남자 스타일리스트 부셨어요. 정유기 이사님이. 두긴 여자가 샀어. 나랑 신민아 씨. 세븐틴 또 쿱스가 이걸 그렇게 탔네요. 누나 입을 만큼 입었으면 이제 나한테 넘기라고. 데님 자켓이 좀 이렇게 있거든요. 제가 사자마자 수영이 먼저 입혔어요. 수영이가 시사회 갈 때 그냥 약간 롱 맥시 원피스에 캡 쓰고 이거 걸치고 그리고 되게 편하게 한번 갔던 적 있거든요. 근데 옷 사셨는데 네. 제일 먼저 못 입고 먼저 입히는 거 속상하지 않으세요? 아니 괜찮아요. 저희 아티스트들을 위해서라면 보고 있지 얘들아. 그럼 여기 제일 비싼 아이템은 어떤 거예요? 제 기억에는 프라다 코트인 것 같아요. 사고 나면 금액을 다 까먹어요. 제가 사고 싶어 사는 게 아니라 이게 또 앞으로 협찬과 이런 연예인들의 케어를 위해서 이렇게 옷이 많은데 안 사도 되는데 사는 거예요. 가장 좋아하는 브랜드는 있으세요? 저는 원래 명품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발렌시아가나 뭐 백태몽이나 알렉산더 저 진짜 좋아해요. 그리고 코치 진짜 좋아해요. 아크는 좋아해요. 아 이것도 내가 아끼는 옷인데 발렌시아가 자켓. 요즘 가장 자주 입는 옷도 있으세요? 얘네 진짜 많이 입어. 근데 요거는 국내 디자이너 건데 하스라고. 이건 케빈 클라인 컬렉션이야. 근데 이 바지 하나에 100만 원이다. 근데 입어봤는데 핏이 값스레. 그래서 샀어. 하지만 이거 하스라는 이 국내 디자이너 것도 이거 되게 예뻐요. 약간 이런 정장 바지 입으실 수 있는 분들 중에 하체 약간 통통하신 분들 여기 거 입으시면 되게 잘 맞으실 거예요. 그럼 쇼핑할 때 가장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어떤 거세요? 실용성. 아 내가 말해놓고도 웃기다. 실용성. 제가 이걸 살 때도 이 100만 원짜리 바지가 실용적인가 소재랑 핏이 너무 좋았는데 크리스마스를 꼬았던 거예요. 아 저 그리고 모자 좋아해요. 실용성 방금 말해놓고 1번 나온 모자가 사서 한 번도 안 쓴 스캔글. 다른 거 먼저 쓰고 막 이러다가 날이 지나갔어요. 저 모자 좋아해요. 모자랑 스카프를 엄청 좋아하는데 아 그리고 야상이 야상은 이제 이건 오프화이트 거. 이거는 대표님 모자는요? 뒤에 이렇게 약간 이런 큰 스카프처럼 머플러가 이렇게 달린 야상이에요. 그리고 이거는 이제 헬렌 카민스키. 이 라피아 모자 또 헬렌 카민스키가 이뻐. 명품 안 좋아한다면 취소. 아닌 것 같아. 좋아하는 것 같아. 스카프는 여기에 이렇게 트윌리라고 에르메스의 왜 이 얇은 스카프 있잖아요. 근데 얼마 전에 수영이가 생일 때 이걸 또 선물해줘서 디올.
그 베이지색 트렌치코트랑 딱 하면 너무 예뻐. 아니 흰 셔츠에 베이지 스커트 이렇게 딱 입고 요거, 이것만 그냥 이렇게 하나 이렇게 싹 해도 진짜 예뻐. 네, 가방들도 조금 소개해주세요. 제가 그리고 남자 가방 좋아해요. 그래서 이거는 코치 건데 남자 브리프케이스거든요. 저렇게 수트 입은 날이나 시크한 룩 입은 날 오히려 남자 가방 이거 브리프케이스 쓰면 되게 멋있거든요. 이것도 제가 되게 좋아하는 코치 남자 브리프케이스예요. 이거는 뉴욕 갔을 때 유즈드에서 샀어요. 한번 썼던 그 중고. 얘는 실버 하나 있어야 되고 골드 하나 있어야 되니까. 이거 알렉산더 왕. 크로스를 해서 좀 캐주얼한 룩에 매주야 좀 잘 어울려. 이거 국내 디자이너거든요. 친한 언니가 등걸 보고 너무 예뻐가지고 외국 브랜드인 줄 알았어. 명품도 좋지만 나만 아는 그런 브랜드 이런 거 좋아합니다. 신발 한 번만 소개해주세요. 어디부터 보여드려야 되지? 이게 배트몽 레드 앵클인데 사실 너무 아파요. 진짜 너무 높아가지고 진짜 발목이 앞으로 꺾일 것 같은데 신으면 너무 라인이 너무 잘 빠졌어. 이건 또 제가 좋아하는 이건 너무 좋아서 블랙이랑 화이트를 다 놨어. 마몬트가 유행이 간다 하더라도 계속 신을 수 있는 클래식한 로퍼 실용성. 이거 안 더우세요 여름에? 여름에도 발이 차서 심지어 사이즈를 하나 더 작은 걸 샀어야 되는데 한 개 남은 거예요. 그래서 그냥 샀어요. 좀 큰데. 명품 말고 다른 건 없으세요? 아니요, 명품 말고도 있어요. 제가 엄청 좋아하는 또 반스 국민템 여기서 변형된 것까지. 미키티 입을 때 청바지에 신는 귀여워. 코스는 새하얀 게 좋더라고요. 좀 더러워지면 버리고 새로 사요. 새 신발 뜯은 건 간지로 또 신어야 되는 신발이니까 이거는 지금 한 몇 번 안 신어서 아직 괜찮아요. 지금 입으신 옷이랑 가장 잘 어울리는 신발 하나만. 요즘에 이 맹기라고 스와로보스키로 된 저는 요거 두 가지가 있어요. 실버랑 블랙. 근데 이제 이렇게 이런 드레스 입었을 때는 이런 오히려 낮은 애들 맥시 드레스가 트렌드인데 이렇게 입었을 땐 또 약간 이렇게 낮은 걸 좀 신어주는 게 더 멋있죠. 제가 생각하는 올해의 유행은 이번 시즌처럼 이렇게 막 네온이 되게 트렌드잖아요. 근데 겨울에도 또 역시 네온 컬러가 또 아직 여전히 가요. 그러니까 올해는 좀 하여튼 컬러에 포인트를 맞춰서 옷을 입으면 좋지 않을까. 옷을 코디하면서 급하게 리폼을 한다면 대표적으로 무엇이 있나요? 뭐를 줄이거나 뜯거나가 많아요. 저희 옛날에 제가 소년시대 더보이즈 할 때도 팔을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. 안무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급하게 소매 캡 소매를 떼버려야 되는데 떼고 나면 여기 끝에가 너덜너덜하잖아요. 기본적인 스킬이 되게 중요한 직업이에요. 바느질 잘해야 되고 스타일링할 때 아쉬운 신체를 보완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. 다양한 체형의 지금 분들이 계신데 작가님 키 몇이에요? 54. 일단 가봅시다. 나 이렇게 키 작은 사람 막 해본 적이 없어. 아니 이거 안 된다. 난 못 입힐 줄 알았는데 다행히 저에게 아이템 하나가 있더라고요. 한번 나와주세요. 이 키가 작기 때문에 사실 좀 오히려 밝은 컬러를 입어주시면 시선이 확 좀 위로 또 끌어당겨지면서 집중이 되니까 얇은 벨트를 해서 위로 올렸어요, 허리선을. 제일 중요한 게 이 키 작은 분들은 이런 스킨톤 슈즈로 신어주시는 게 더 아마 날씬해 보이실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작가님을 완성해봤습니다. 피디님 일로 오세요. 키는 165인데 키 커. 앉은 키가 82예요. 다리가 짧아요. 좀 더 길어 보이고 화사한 얼굴이 좀 더 이렇게 좀 살아날 수 있도록 스타일링을 해봤습니다. 들어오세요. 이렇게 입고 다녀. 면 소재도 예쁘지만 좀 여성스러운 실키한 민소매도 괜찮아요. 이걸 또 입힌 이유가 상체가 말랐거든. 좀 이렇게 노출해주는 게 훨씬 날씬해 보여. 이 사실 이 바지가 제가 하체 비만들이 진짜 좋은 바지거든요. 약간 이 세미부츠 컷에 쫙 떨어지는 소재라서 날씬해 보이고 살짝 하이웨이스트예요. 이게 사실은 이렇게 허리가 길면 하이웨이스트를 잘못 입으면 정말 이 중심 부위가 진짜 길어 보이거든요. 이렇게 해서 다리가 길어 보이고 화사한 그런 커리움은 이렇게 완성해봤어요. 우리 마지막 작가님. 피곤해 보이시네.
갔다 올게요. 힘들다. 나 이거 돈 되게 많이 받아야 되는데? 잠깐만. 내가 입었을 때 예뻤는데? 못 살릴 줄 알았는데 살려지더라고요. 들어오세요. 오버사이즈 이렇게 입으실 때 뭔가 벗겨질 듯 말 듯. 안에다가는 제가 아까 그 보여드렸던 알렉산더 왕 그 패니백 작은 거를 또 여기 티에도 네이비 컬러 프린트여가지고 네이비 반다나를 맞춰서 귀엽게 약간 좀 더 시선이 좀 위로 끌어올라가게 약간 이게 말도 안 되는 오버사이즈 티를 바꿔봤습니다. 오늘 이렇게 제 옷장을 공개해드렸는데 궁금하신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되셨으면 좋겠고요. 오늘 영상 봐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. 오늘 제 영상에서 가장 재미있었던 부분을 남겨주시면 제가 준비한 선물 드리겠습니다.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꼭 눌러주세요. 첫 번째는 강희재 언니의 옷장을 보여드리고 싶어요. 제가 실제로 봤는데 보여드릴 게 많을 것 같아서 꼭 보셨으면 좋겠고 권혁수의 옷장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. 정리가 매우 잘 된 권혁수의 옷장. 알렉스, 진짜 보고 싶어. 알렉스의 옷장을 보고 싶어요.